네, 반갑습니다. 고졸 국사 암기 꿀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와 발해를 묶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여기서도 한 문제 나오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22년 1회에도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 문제가 이번에 나왔다면 다음에 발해 문제가 나오는, 그렇게 왔다 갔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바통 터치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왜 지금 우리 남한 북한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잘 맞췄네요. 여기가 북극, 여기가 남국, 이거죠. 그러다 남북국 시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22년, 예, 21년 2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년 1회에 나왔고, 19년 2회. 그러니까 19년도부터, 네,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추세라는 겁니다. 21년 2회 때, 발해에서 나왔고, 21년 2회. 1회에는 통일신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년 2회에 여기는 또 통일신라가 또 역시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19년 1회 여기에 통일신라가 나왔고요.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추세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 여기 21년 1회 그 다음에 20년 2회 연장으로 통일신라가 나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쩌면 통일신라 문제가 또 나올 수는 있겠는데, 아무튼 조심스럽게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해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거 통일신라와 교대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 22년 이후엔 지금 발해 문제가 출제될 그런 순서다라고 하는 거고, 예전에 21년 1회 그 다음에 20년 2회 연장으로 통일신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좀 조심해서 생각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발해 문제 쉽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아시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대조영이 건국했습니다. 그 다음 이 발해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선왕 때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자, 대조영이 건국했다 그랬는데, 요 발해를 이런 느낌으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대개 조용하길 바래. 대개 조용하길 바래. 자, 여기 대조영이 네, 건국했습니다. 그 다음 뭐죠? 발해죠. 발해예요. 발해는 대개 조용하게 세워졌다 라고 하는 거고, 대종이 건국했다는 이렇게 외울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갖고 있다 그랬는데, 자 보시면 예전에 여기 여기가 결국은 네, 예전에 고구려 땅이다 라고 하는 생각하시면, 우리 아빠 엄마는 바로 고구려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연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선왕 때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별명을 듣게 되는데요. 자, 이것도 보세요. 여기가 당나라가 있어요. 당나라가 볼 때 지금 여기 발해는 어디 쪽에 있죠? 네, 동쪽에 있죠. 동쪽을 쭉 가다 보면 여기 이제 바다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느낌을 이제
가지고 별명을 좀 익히셔도 되겠습니다. 당나라가 볼 때 바다 동쪽에 성공한 국가, 그러니까 해동 바다 해자잖아요. 바다 동쪽에 성공한 국가가 발해입니다. 그게 이제 선왕 때 그런 별명을 갖게 되는데, 이 선왕도 조금 여러분들 쉽게 외우실 수 있는 방법이, 선왕의 반대말이 뭐죠? 안진왕이죠. 그러면 안진왕이 전성기겠어요? 선왕이 전성기겠어요? 예, 선왕이 전성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뭐 뛰는 왕, 뭐 나는 왕 이렇게 하시면 조금 곤란해지는 거죠. 다음, 당나라와 관계는 네, 처음에는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친선 관계가 됩니다. 자, 요것도 무왕 있죠? 무기를 든 왕이고요. 문왕 있죠? 문장을 쓰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발해는 거란에게 멸망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계란에게 멸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외워지겠습니다. 자, 이제 통일신라. 통일신라 정치 문제 보겠습니다. 삼국 통일 어떻게 됐을까요? 순서를 한번 물어봤었는데요.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당나라를 무찌르고 이런 순서입니다. 우리 삼국시대 할 때 우리 뭐 외웠었죠? 전성기 할 때 백고 신 요거 외웠었죠. 백제 고구려 신라 그 순서대로 바로 네 백제 그 다음에 고구려 요 순서대로 바로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를 무찌를 때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이 매소송 전투하고 그 다음에 기벌포 전투인데요. 자, 그거 앞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매기 이렇게 외우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당나라가 이제 매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매기를 잡아먹었다. 당나라를 무찌렀다. 이렇게 연결해서 매소송 전투하고 기벌포 싸움을 암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신문왕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자, 신문왕이 굉장히 엄청나게 그 권력이 있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매일 나오는 왕입니다. 그래서 힘이 세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요걸로 잡아갈 수 있겠습니다. 두 문제 14년도에 나왔었는데요. 집사부 시중 집사부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시중이 있는데 이 시중의 권한 힘이 세져요. 그러면 신문왕의 힘도 세지는 겁니다. 집사부 시중이 세지면 신문왕도 세집니다. 그다음 관료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급되면 역시 신문왕의 왕이 세집니다. 자, 관료라고 했는데 이 관자를 여러분들 관리들에게 관리 금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것도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되시죠? 관료 요걸 관리들에게 주는 금료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보시면 전이죠. 전자로 끝나면 어떻게 되죠? 전이죠. 돈이죠. 사실은 밭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지금처럼 뭐 돈이 있는 게 아니라서 밭을 돈 대신에 준 겁니다. 기억나세요? 철기시대 때 우리 뭐 있었죠? 명도 전 있었죠. 그 전자 끝에 전자가 붙으면 뭐라 했어요? 돈이라 했죠. 명도 전 그렇죠. 다시 한번 복습해서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학을 설립했습니다. 자, 국학을 이렇게 국립학교 이렇게 늘려가지고 읽으시면 학교구나 이렇게 가실 수 있겠고 학교에서 보통 천자문을 배웁니다. 그리고 논어나 대학이나 이런 걸 배웁니다. 결국 유교에서의 어떤 강조하는 게 충성이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 학문이죠. 다음에 원성왕이 나오는데요. 자, 원성왕의 독서 3품과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상, 중, 하 몇 개로 나눴죠? 1, 2, 3으로 나눴죠. 그 3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눈치껏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6개 궁전의 이해 수준을 시험하는 게 독서 3분과입니다. 그러나 통일 신라의 유명한 그 사회제도 있죠. 신분제도, 골품제도. 그것 때문에 실제로는 실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합격한다고 해서 뭐 신분이 뭐 바뀌고 그러지 못하니까 아마 시험 보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요런 문제 있죠. 독서 3분과 같은 요 문제는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건 한두 번 나오는 문제이고요. 만점 방지용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독서 3분과는 선택제는 엄청 그 이후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4번. 통일신라 말의 상황.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번 나왔죠? 하나, 둘, 셋, 네 번이나 나왔고요. 요 컨셉, 요런 유의 문제가 계속 다른 시대, 그러니까 고려 말을, 그 다음에, 조선 초, 이런 시대에도 역시 비슷한 그 공식 같은 것들이 성립되거든요. 이번에 한번 그냥 완전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건데, 위에서, 머리, 대가리들이 싸웁니다. 그 다음, 밑에서 백성들이 난리 납니다. 요게 이제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새로운 세력이 생깁니다. 새로운 사상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힘을 가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새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생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통일신라 말에는, 새로운 세력을 가진 사람이 호적입니다. 자, 장군, 그 다음 성주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이 새로운 세력 중에 또 하나가, 육두품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상은, 지금 선종 있죠, 선종. 그 다음, 풍수지리설 있습니다. 선종, 그러면 여러분, 비교해서, 교종을 좀 미리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불교가 두 가지 종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하나는 선종이죠. 다른 하나는 교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종은 교과서 종교예요. 불경 있죠. 부처님 말씀을 담고 있는 불경을 잘 읽고 해석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선종. 선종은 주로 이제 참선을 하고 그럽니다. 교과서를 읽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부처를 끄집어내는 것. 그걸 또 하나의 불교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통일신라 말 전에는 교종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라 말에 가면 이제 선종이 인기가 있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리고 백성의 밀란 중에 원종 애노의 난이 있습니다. 자, 통일신라의 밀란은 원종 애노의 난이고요. 고려시대 때 밀란은 만적의 난이고요. 조선시대 때 밀란은 홍경래의 난. 요거 그 선택지 꽤 나오거든요. 특히 요 만적의 난 많이 나와요. 꼭 시대와 함께 연결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온 김에 요 정리를 했네요. 통일신라, 그 다음 고구려, 그 다음 조선. 그때 통일신라 말에 새로운 세력은 호족하고 육두품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상은 선종하고 풍수지리설이죠. 그 다음 고려시대 때 새로운 세력은 신진사대부예요. 그 다음 새로운 사상은 성리학이고요. 그다음 조선시대 때 새로운 세력은 개화파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사상은 인권평등 이런 건데요. 조선시대 때 요 개화파는 인권평등 같은 것들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통일신라랑 고려, 요 통일신라 말, 고려 말, 요건 좀 여러분들이 잘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화 문제 보겠습니다.
문화는 이제 보이는 것, 문화재가 있겠죠? 아마 이번에 22년 1회 때 이게 나올 겁니다. 내가 예측했었는데, 제가 예측했었는데 그렇진 못했습니다. 그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불교가 나왔죠? 석굴암, 통이신라의 문화재입니다. 둥근 천장이 있고요. 그 안에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 다음, 불국사, 다보탑이 있죠. 불국사와 다보탑. 그 다음, 성덕대왕 신종이 있습니다. 요건, 에밀레 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게 저런 게 있다면, 네,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불국사 다보탑이에요. 그 다음에 석굴암 보전불상. 아까 불상이 있다 그랬죠? 되게 잘 만들었다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불상입니다. 그 다음에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 종이라고도 하죠. 자, 사상, 요게 나왔었죠? 자, 원효. 뭐 원효 스님의 그 사상을 정토 신앙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일심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정토라고 하는 건 연불을 연다라고 하는 건데 위에 적혀져 있죠. 나미아무타불 관세음보살 요거 잘 암송 연불을 열면 네 국락이 간다라고 하는 게 예 정토 신앙이에요. 원래 이제 원효가 만든 건데 그걸 본따서 지금 의상이라는 그 친구 있어요. 친구가 예, 관세음보살 요걸 만들었죠. 플러스 시킨 거죠. 자,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게 뭐였죠? 지금 아미타 신앙을 전파하여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다. 그 다음에 여러 종파의 대립을 없애고자 화쟁사상을 주장했다. 누굽니까? 네, 원효가 그랬다는 거죠. 이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무 아미타불 할 때, 아미타 요게 원효의 사상이고, 원효의 신앙이고, 지금 여기, 관세음 할 때 관음 요게 의상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아미타 신앙 요게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화장사상도 나왔고요. 자 해초는 왕호천축국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요거 20년 이외에 나왔죠. 자 경제 보겠습니다. 경제 민정문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거 어떻게 보시면 되죠? 자 이민정 아세요? 이민정? 이민정, 네. 이민정 누구죠? 네. 여기. 이병헌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병헌의 부인이, 통일신라에 살면서, 장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뭐, 말은 몇 마리 있고, 사람은 몇 명 있고, 뭐, 뽕나무는 몇 그루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조사하러 다니는 거죠. 3년마다 뭐, 한 번씩 보고한다라고 하는 거고, 뭐, 네. 세금, 국가에서 세금을 물리려고 조사하는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장보고가 있죠? 장보고는 해상왕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 요거 장보고 어떻게 보면 될까요? 여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진도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완도가 있어요. 여기 해남을 경계로 해서 해남을 중심 거길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왼쪽에 서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좀 알아두시고요. 그런 다음 자 장보고 이렇게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진도에 유명한 개가 있죠. 진도개. 진도개는 뭐 하죠? 사냥을 하죠. 그럼 완도개는 네, 뭐 합니까? 장보고 네, 살림을 합니다. 이렇게 장보고를 좀 네, 이런 식으로 좀 암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그 남북국 시대 암기 꿀팁을 같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저와 함께 하는 시간들이 네, 즐겁고 행복한 수험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그 오픈 채팅 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국사나 아니면 뭐 영어나 사회나 뭐 또 수학이나 국어나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